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부산이에요. 렌즈부터 껴주겠습니다. 이거는 은송이가 저희 집에 두고 간 인공눈물인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영상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성범이의 아버님을 아버님? 만나러 뵈러 가요. 그래서 오늘 화장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막 화려하게는 말고 오늘은 좀 수수하게?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하고 섀도우를 거의 안 할 거예요. 아이라인을 거의 안 그리고. 그래서 렌즈도 시애틀 요거 시애틀 브라운 시애틀 2 브라운 이게 렌즈가 뭔가 튀거든요? 이게 색깔이 엄청 튀는데 좀 원래 내 눈동자 같은 직경이어가지고 그렇게 막 티 안 나고 오히려 이런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너를 토너는 제가 이거를 챙겼거든요. 패드 벨르랑코 워터톡스 필링 패드 이거를 챙겨왔어요. 이런 패드 같은 게 여행 갈 때 하나 챙기면 딱 편한 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근데 얘는 약간 가벼운 타입은 아니고 좀 뭔가 조금 무거운 느낌의 필링 패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수분감을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더 좋고 그리고 이게 이 엠보싱 부분이 각질 제거가 돼요. 이 부분으로 문질러면 그래가지고 피부 결을 되게 예뻐 보이게 만들어줘요. 근데 대신에 좀 산뜻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범이도 이거 써봤었는데 성범이는 이거 별로래요. 자기는 산뜻한 게 좋대요.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피부가 진짜 막 쫀쫀해야지 화장이 되게 잘 먹기 때문에 앰플을 발라주겠습니다. 앰플은 비플레인 시카풀 앰플. 이게 시카풀 앰플이랑 그리고 그 뭐지 필링 뭐 바하 앰플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저한테 더 좋았거든요. 얘가 진정도 엄청 잘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브랜드에서 되게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브랜드였는데 여기 브랜드에서 선물을 진짜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놀랬어.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막 엄청 고농축 쫀쫀 막 이건 아닌데 딱 무슨 느낌이냐면 언어 능력이 떨어졌다. 아무튼 이거는 되게 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묽은 제형도 아니고 이 정도? 딱 이 정도 제 정도예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바하 앰플은 엄청 가볍고 진짜 산뜻해가지고 바르자마자 흡수가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통 좋아할 만한 그런 제형? 산뜻한, 엄청 산뜻하고 그게 팩하기 전에 해주면 좋은데 저는 오늘 크림을 안 챙겨와가지고 요 앰플을 해줘야 돼. 그것도 되게 걱정했던 게 제가 여행하면서 딱 보는데 크림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크림 사야 되나 했는데 요거 뭐지 이거 앰플 한 개만 발랐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화장 한 개도 안 뜨고 완전 충분했어요. 오히려 이게 크림 안 바르니까 더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더 좋았어. 되게 쫀쫀해.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 붓기를 좀 빼고 싶어가지고 팩을 해줄게요. 로벡틴 스킨 이센셜즈 닥터 마스크 시카. 제가 팩을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테스트 해봤던 팩들 중에서 진정이 가장 잘 됐던 팩 중에 이게 제일 잘 돼요. 뭐라는 거지? 어쨌든 로벡틴 요 AC케어 요 팩이랑 그리고 아비브 팩이 있거든요. 아비브 팩이랑 닥터자르트 팩 이렇게 딱 진정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신기했던 게 이 팩 어제 한 10분 붙이고 잤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올라왔던 것 그거 다 들어가고 여기 옆에 이틀 동안 올라와 있던 게 다 들어갔어요. 이거 바르고 나서. 이거 붙이고 나서. 어쨌든 얘가 그리고 딱히 막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도 아닌데 되게 시원... 그래서 붓기가 되게 잘 빠질 것 같아가지고 얘를 한 10분만 붙이고 있어줄게요. 대신에 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에센스가 되게 쫀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바르면 피부가 되게 무거워질 것 같아서 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용했던 앰플을 화장솜에 살짝 묻혀서 이따가 닦아내도록 할게요. 물론 성범이네 아버님은 내 얼굴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거 있죠? 느낌 있잖아요. 잘 보이고 싶고
아, 나의 바라기다. 이렇게 붙이고 저는 10분 뒤에 올게요.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 이제 이 위에 있는 에센스들을 이 앰플을 좀 짜가지고 깔아줄게요. 너무 무거우면 화장할 때 밀리더라고요. 아, 원래 내가 제작한 크림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챙겼어. 그리고 저는 다른 데는 촉촉해도 괜찮은데 특히 여기 코옆이 촉촉하면은 나중에 여기가 막 엄청 떠요. 그래가지고 흡수를 엄청 잘 시켜줘야 돼요. 여기도 하면 이렇게 흡수를 해주고. 와, 근데 이거 쿨링감 대박이다. 진정도 진정인데 얘가 제가 막 다른 데다가 내놨던 것도 아닌데 그냥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엡청 차가워요. 이렇게 흡수를 충분히 시켜줍니다. 크림 같은 거를 바를 때도 흡수를 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이 위에다가 쫀쫀한 이 상태에다가 파데나 이제 뭐를 얹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화장이 되게 잘 먹을, 100% 잘 먹을 게 한 40%밖에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흡수를 다 시켜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피부 속만 쫀쫀하다 느낄 때, 묻어나오는 거 없을 때 화장을 해줘야 돼. 아, 머리도 오늘 까먹으려고 그랬는데 머리도 못 까먹어. 늦게 일어나가지고. 괜찮아. 머리 어제 감았으니까 괜찮겠죠? BGM 깔리고 좋네. 이렇게 흡수를 충분히 시켜줍니다. 쿠션은 블랑디바 커버리지 쿠션 옐로우. 엄청 가볍게 해줘야겠어, 피부 화장. 제가 맨날 한때 쿠션만 쓰다가 저번에 쿠션이랑 파데랑 같이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이 쓰니까 피부 화장이 진짜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시 쿠션만 쓰고 있어. 지금 12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마 중앙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마 중앙 부분에 한번 콕 찍고 그걸 점점 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먼저 눈썹 먼저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까지만 쿠션을 해줍니다. 일단 브로우는 이걸로 베네피트 거 2호입니다. 얘는 약간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뭔가 정교하게 그릴 때 약간 이렇게 끝에를 좀 날카롭게 빼줄 때는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뒤에로 한번 빗어줍니다. 원래 그리고 인상에 눈썹도 되게 많이 그 영향을 끼치잖아요. 눈썹 모양을 어떻게 할까? 눈썹 모양은 약간 둥근 일자 형태? 맨날 하는 모양으로. 눈썹 정리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피부에 있는 에센스 같은 것들을 이제 흡수를 좀 충분히 안 시켜주고 브로우를 그려주면은 브로우가 되게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흡수를 시켜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만 그려주고 나서 이렇게 대충만 그려주고 그 다음은 제가 항상 쓰는 케이크 아이브로우를 사용할 거예요.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컬러. 너덜너덜해져서 다 빠지네 이제. 부러져가지고. 아무튼 여기에 두 번째 있는 이 컬러로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살살 채워줄게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안, 실감이 안 나지? 뭔가 이게 결혼하려고 막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성범이랑 오래 만나서 한번 뵈러 가는 거여가지고 실감이 안 나나 봐요. 저도 성범이한테 한번 뵙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성범이네 아버지도 아버님도 제가 엄청 보고 싶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지금 화장에 공을 들여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성범이가 여자친구를 데려가는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뭔가 아버님이 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화장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지? 아, 브로우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원래 꼭 이렇게 중요한 날이다 싶은 날에 화장이 꼭 안 돼, 항상. 와, 화장이 이렇게 안 되지? 아, 이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직 시간이 40분밖에 안 됐으니까. 진짜 눈썹 하나 잘 그리면 그날 화장이 모든 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눈썹 하나 못 그리면 다른 게 잘 돼도 진짜 너무 짜증나요.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소리지 이랬는데 와, 내가 진짜 지금이 돼서야 이렇게 깨닫다니. 진짜 눈썹 하나만 잘 그려도 되는데 못 그리면 너무 화가 나. 그냥 모든 화장이 이상하고 아이라인 아무리 잘 그려도 눈썹 막 이상하고 이러면 다 이상해. 다시 이걸로
살살 세워주면서. 어쨌든 남자친구는 저희 아빠를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빠도 남자친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가 되게 예의 바르고 이래가지고 아빠도 되게 좋아하시고, 오빠는 또 잘생겼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오빠가 약간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번에 사귄 남자친구 너무 잘생겼다고 다 그래요. 데리고 오라고. 근데 성범이는 아직 지켜줘야겠어. 우리 친척들 앞에서는 가면은 얘가 너무 당황해할 것 같아. 이제 좀 모양이 괜찮네. 됐겠지 이 정도면?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이제 화장이 다 되고 나서 수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화장이 눈썹만 너무 둥둥 떠 보이잖아요. 일단 화장을 해줍시다. 그리고 이거 홀리카홀리카 브로우 마스카라인데, 젤브로우 퍼펙터. 무슨 색이지 얘는? 컬러가 안 나와있네요. 컬러가 안 나와있어. 근데 이게 약간 컬러가 그냥 딱 요 뚜껑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자연스러울 줄 알고 가지고 온 건데, 그냥 자연스럽다 못해서 그냥 티가 안 나요. 이거 하는 티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내가 원하는 그런 브로우 마스카라가 아니고, 약간 브로우 눈썹이 없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이게 색이 칠해지긴 하는데 거의 안 칠해져요.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주는 정도로만 사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눈 밑에를 나워질을 해줄게요. 아, 오늘 브로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컨실러는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리퀴드 컨실러 3호 샌드 아이보리. 얘로는 이제 잡티를 가릴 부분에만 살짝 콕콕콕 찍어둘게요. 근데 진짜 이게 잡티가 최근에 되게 많이 가라앉았다가 또 올라왔었거든요, 몇 개가? 근데 어제 이거 로백틴 팩하고 나서 진짜 다 들어갔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원래 콕콕콕콕콕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오늘은 막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손가락으로 살살 펴서 이 정도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쿠션을 얹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쿠션 공구를 또 언제 하냐고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이거는 아마 한 11월 초에 할 것 같거든요. 원래 10월 달 말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본사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12월 달 말에 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진짜 오래 기다리셨다. 그래서 10월 말에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 아 도저히 물량을 끌어와도 10월달 말에는 물량이 없을 것 같다고. 공구 때 말고도 사이트로도 이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항시 판매가.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13호랑 23호를 새로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 13호랑 23호가 제 맘에 안 들어가지고 수정을 진짜 계속 했어요, 수정을. 그래서 그 수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출시일이 자꾸 늦춰져가지고, 그거를 이제서야 마음에 드는 게 나온다 해도 이제 빨라도 10월 달 말, 늦으면 이제 11월 달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최대한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또 마음에 100% 안 드는 거를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진짜 급하게 해서 막 낼 바에 그냥 좀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거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11월 달 초가 11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2일이 될 수도 있고 첫째 주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10월 달 말이랑 11월 달 초는 진짜 한 끗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거를 계속 지금 한 몇, 진짜 이거 셀 수도 없이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쿠션을. 그래가지고 저도 맨날 쓸 때마다 이게 없어서 맨날 회사 가가지고 쿠션 다 썼다고 이러면은 몰래 몇 개씩 챙겨주시거든요. 원래 제가 더마피아 세럼 공구할 때는 그게 완전히 제 게 아니니까 그 세럼은 이제 제가 사비로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쿠션은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그런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내가 진짜 쓰려고 만든 것 같아.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목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피부표현 너무 예쁘네. 붓기가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요 썼던 홀리카 컨실러로 여기 위에 살짝 얹어둘게요. 그리고 이제 헉슬리 컨실러.
헉슬리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려줄 건데 얘는 릴렉싱 컨실러 스테이 선세이프 컬러는 1호 버닝 샌드 컬러고 엄청 밝은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진짜 밝아요. 제 피부톤보다 더 밝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눌러가지고 다크서클 부분만 살짝 밝혀줄게요.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냥 딱 이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었는데 양을 너무 많이 해도 별로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피부 표현이 여기 이 부분이랑 이렇게 밝혀줄 부분만 칠해줍니다. 그리고 쿠션 이제 이 뒷부분으로 이제 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딱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근데 여기 코 옆을 안 칠해줘야 돼요. 이 코 옆을 딱 칠해줘버리면 지금 당장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코 옆이 엄청 끼더라고요. 딱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까지만 딱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파우더를 이용해서 피부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올 아워 세팅 파우더. 이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딱 아 언어에 지금 말을 못하겠어. 아무튼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미샤 브러쉬 미샤 201번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번 탁탁 털어주고 어디 할 거냐면요 여기 눈썹 부분 있죠? 눈썹 부분에 살짝 이렇게 살짝씩 터치해주고 이러면은 나중 됐을 때 지속력이 되게 좋아져요 눈썹이. 그래서 여기 옆쪽이랑 이렇게 헤어라인 헤어라인만 이제 딱 해주고 이마는 건들면 이마는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파우더를 했을 때 항상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여기 헤어라인까지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눈 밑에 이렇게 하고 눈 밑에 이렇게 얹어줘요. 이렇게 해주면서 남은 여분으로 코 옆에만 해주고 저는 코 끝에랑 콧대는 안 해요. 그리고 여기 턱 부분 여기는 이제 쉐딩을 칠해줄 영역까지. 이게 파우더가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파우더를 해도 이제 파우더 한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도 다 이따가 샤워 꼼꼼히 해야겠다. 파우더를 한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피부결 되게 예뻐졌죠? 성범이 립밤. 해주고 아까 전에 또 여기 코 밑에 찍어놨던 거를 짠 그럼 완벽하게 가려줬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제가 원래 투쿨파스쿨 갖고 오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막 짐 챙기려고 찾다 보니까 또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거는 수진이 언니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건데 저한테는 살짝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아요. 수진이 언니도 피부가 되게 하얗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 점이 있다면 그 붉은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쉐딩할 때 근데 이게 좀 처음에 좋았는데 가루날림도 좀 심하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턱 같은 데 할 때는 진짜 괜찮아요. 그림자 같고 티가 한 개도 안 나는데 저는 이제 코 쉐딩할 때 얘가 티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파운데이션이랑 조금 섞여가지고 회색깔이 돼요. 그래서 그 잿빛이 좀 돌아서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 좋아요. 이렇게 칠할 때 티도 되게 안 나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색깔 컬러 처음 컬러 같은 거는 솔직히 다른 쉐딩보다 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쉐딩 역할이 아닌데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거니까 이거 좀 뭐라 해야 되지? 얘로 쉐딩하면 아무래도 얘가 섀도우여서 그렇다 그런가? 아무튼 얘로 쉐딩하면은 좀 좁쌀 같은 게 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쿠션으로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해놓으면 딱 얘로 쉐딩을 했을 때 이쪽에 좁쌀이 올라와. 이렇게 해주고. 와 나 진짜 살쪘어. 와 살빼야 되는데 이렇게 턱 끝에도 이렇게 쳐주면 턱이 조금 짧아 보여요. 이렇게 쳐주고 그다음에 코 쉐딩도 2-400 브러쉬 걸로 여기 눈 안쪽 이런 그리고 코 끝에 약간 저는 코 쉐딩 할 때 코가 좀 뚱뚱한 편이어가지고 코 쉐딩 할 때 이렇게 좀 내 원래 라인보다 더 안쪽으로 이렇게 코 쉐딩을 해주면 더 코가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라인대로 하면은 이제 이 라인인데 이거를 이제 좀 안쪽으로 칠해주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게 얇아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모양을 둥글게 잡아주고 안쪽으로 칠해주고 얘를 남은 여분으로 넓게 퍼뜨려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쿠쉐딩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쿠션으로 한번 이 위를 좀 덮어줘야 좀 자연스럽고 모공 같은 것도 부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귀도 안쪽에도 입술 밑에도 이렇게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교살. 이제 본격적으로 예쁨 받기 위한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아이라인이 진짜 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펄 같은 것도 이제 최대한 좀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팔레트를 원래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원래 이 클리오 팔레트랑 이 클리오 팔레트랑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좀 쿨한 컬러들이 많고 좀 화려한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데일리 음영보다는 좀 화려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고 얘는 항상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한번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클리오 프리즘 멀티 팔레트 플레이 주크박스.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 시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넓은 브러쉬, 이거는 아리따움 누드 누드 브러쉬고 I21번 브러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전체에다가 칠해주겠습니다. 뭔가 송보빈의 아빠가 이거 보시면 좀 민망할 것 같아. 이렇게 예쁨 받으려고 화장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보시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 깔아줍니다. 이걸로 이제 눈 밑에랑 끝에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경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원래 경주 여행에 이제 아침 11시에 출발을 해서 이제 차 타고 가면은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가지고 도착하면은 한 2, 3시쯤 되게끔 해서 도착해서 놀려고 했는데 일어났는데 2시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또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근데 또 경주에 가긴 가야 되잖아. 숙소도 예약해놨고 이래서 숙소에 딱 도착했는데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2시에 일어나서 아 우리 그냥 이제 3시 반엔 진짜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딱 출발을 했을 때 5시인가? 6시인가? 이때 출발해가지고 엄청 늦었어 그때. 그래서 좀 많이 못 놀고 왔어요. 그때는 숙소만 가고 그 다음날에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리고 음영 컬러는 그냥 제일 무난하게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이 컬러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쌍꺼풀 선 안쪽부터 이렇게 그냥 컬러를 좀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아 눈부셔. 아직도 눈부셔.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있는 컬러로 조금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쌍꺼풀 음영만. 쌍꺼풀 쪽만 해줘야 돼. 그래서 오늘은 라이너를 거의 안 그릴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저보고 옛날 얼굴이 보인다고 엄청 많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따라. 그래서 왜 그러지? 이러고 생각해봤는데 코필러 빠지고 그리고 쌍꺼풀 붓기 빠지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한 거 붓기가 진짜 많이 빠져서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저보고 옛날 얼굴이 보인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라이너는 브로우로만 그려줄게요. 브로우 여기 맨 끝에 있는 이걸로 콕 찍어서 라인을 그냥 일자로 빼줍니다. 아 뭔가 떨린다. 일부러 진짜 선물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종이 가방으로만 성범이 가족분들 뵈려고 선물 싼 거 종이 가방으로만 지금 완전 이따만한 종이 가방으로 한 3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머지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이걸로는 이제 여기 눈 앞부분이랑 그리고 이 뒷부분 라이너를 조금 메꿔줄게요. 이렇게만 해주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이제 나 얼마 안 남아. 그리고 요런 조그만 팁 브러쉬 있잖아요. 끝에가 조금 작고 둥근 요런 브러쉬로 아까 썼던 요 음영 컬러를 묻혀가지고 언더를 조금 메꿔줄게요. 펄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요 펄. 지금 호텔에서 빨리 나가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 예쁘다. 아무튼 빨리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인 시간이 다 돼서 아 오늘도 일찍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딱 요렇게만 해줘야겠다. 그리고 블러셔는 16 브랜드 치크샷 밀크티샷. 요거는 어느 메이크업이나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여가지고 여행 갈 때 좀 약간 아 나 치크 뭐 가져가지 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하게 다 잘 어울려. 여기랑 다 이어서 이렇게 이어서 해줍니다. 치크도 너무 진하지 않게 딱 혈색 있을 정도로만 해주고 이렇게 혈색 있을 정도만 해줄게요. 이글립스 진저 멜로우 이걸로 일단 1차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뭔가 제가 입술에 여드름이 났는데 입술 필러 맞은 것 같아. 여드름 나서 예쁘다. 약간 딱 이런 컬러가 과하지 않고 딱 예쁜 것 같아요. 홀리카홀리카 하트 크러쉬 글로우 틴트 허쉬 짠 끝. 이제 옷 입고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완성. 고데기는 못했지만 이러고 그냥 입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짜잔. 아버님을 만나고 아버님이니까 뭔가 웃겨.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 그냥 메이크업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후기 아닌 후기를 한번 짧게 아우트로에 남겨놓을까 합니다. 저도 송범인의 아버님 뵙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처음에 되게 떨렸었는데 사진을 봤었거든요. 제가 아버님 사진을 봤었는데 그 좀 무서울 것 같았는데 무서울 것 같았는데 실제로 너무 선하시고 진짜 수줍음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부끄러운데 성범이만 신나가지고 우리 다 부끄러웠는데 막. 그래서 일단 밥은 못 먹었어요. 부끄럽다고 하셔서 밥은 못 먹었고 그 일단 이제 성범이네 집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건틀렛을 사갔는데 그 아이언맨 건틀렛 말고 그 타노스 건틀렛을 사갔거든요. 타노스 건틀렛 사가고 그리고 아버님 드릴 거랑 그리고 이제 뭐 누나분이랑 어머니랑 큰어머니 드릴 거를 가져갔었는데 선물을 그거 이제 받으셔서 그런 건지 갑자기 저희를 백화점으로 데려가신 그래서 지금 아 이거 어떻게 자랑해야 되지? 짜잔! 프라다 받았어요. 프라다 가방을 자랑을 한번 해볼까? 원래 처음에는 이제 지갑을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좀 그 성범이랑 같이 사준다고 하셔가지고 성범이가 이제 신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성범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막 거절을 그냥 무턱대고 막 하기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래서 성범이한테 그냥 성범아 너가 원하는 거 말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성범이가 이제 뭐 신발이랑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뭐 가방까지 간 거예요. 원래 지갑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가방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요. 짜잔! 아, 감사합니다. 가방은 아버님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막 제가 딱히 표현을 안 했는데도 알아서 막 예쁜 거를 막 골라주시더라고요. 짠! 예쁘죠? 너무 예뻐. 이게 이렇게 손잡이 있는 미니백인데 버킷백이랑 같은 사이즈인데 되게 그냥 귀여워요. 아버님이 골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끈도 따로 들어있어서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짱이에요. 나 이런 가방 없는데 최고.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 아웃트로 킨 거예요. 아버님 보고 계세요? 안 보시겠지? 아 그래 이거 보시려나? 다음 생신 때 제가 사드릴 거 다 생각해놨어요. 성범이 한 10분의 1만 보태게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성범이는 오늘 부대에 복귀를 하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서울로 내려갈 거예요. 내일도 미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아쉽다. 나중에는 꼭 부산에 살 수 있게.